사람들하고 다 친해져가지고 끝났을 때 갑자기 되게 허전해졌어요.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한 형들 다 그러고 맨날 경수 형이랑 카톡으로 허전하다고 같이 놀러가자고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. 다 너무 친해가지고 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 종족을 따라다니고 형들이 기부해줘가지고 제품을 많이 받았죠. 감사합니다. 저는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정말 인생 한참 선배이자 대선배님들인데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. 황금 막내. 운이 좋은 막내. 이건 너무 많아서 뽑을 수 없어요. 패스. 감사하죠. 제가 뭐 작품 막 잘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목숨 걸고 준비하고 시험을 가고 이랬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처음 연기란 걸 접했을 때는 무대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뮤지컬은 정말 지금은 많이 낮지만 꾸준히 연습해서 나중에 뮤지컬 무대는 쓰는 게 목표여가지고 꼭 장르를 꼭 도전하겠습니다. 미스사이공이라는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미스사이공의 크리스라는 배역이 부른 와이가 더웨이를 제가 대학교 입시할 때 많이 해가지고 그 노래는 아직까지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입니다. 근데 그거는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니에요. 진짜 워낙 서준이 형, 고현이 형 밤이 누나도 엄청 얇게 입고 추운데 보시면 그때도 밤이 누나는 환자복 입고 있는데 저는 코트까지 다 입고 있었거든요. 때문에 저는 고생한 것도 아닙니다.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,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도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. 그건 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데도 많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번 울까, 참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근데 밤이 누나 대상 시연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. 찍으면서도 되게 몰입이 되게 잘 됐던 신이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누굴 좋아하면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날 만나주고 차더라도 한 번 성공은 좀 해보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이제 가끔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분들 때문에 힘내서 끝까지 촬영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.